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디쌤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퍼 손지갑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카드명함 지갑은 T자 형태로 가죽을 잘라서 주머니를 제작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가죽을 커팅한 다음에 안쪽에 안감을 대문 접기를 해서 슬림하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자, 지퍼를 달아주었는데요. 지퍼 안쪽에 안감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카드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디자인은 7개로 커팅을 해서 주머니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카드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머니의 개수는 디자인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뒤쪽에는 카드를 세워서 넣고 또 명함도 같이 넣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완성된 패턴이고요. 역시 십자 패턴으로 제작을 했고 가운데 지퍼 들어갈 부분은 가로가 1.4 그리고 양쪽 부분은 1cm씩 남기고 커팅하고 마지막 라운드 커터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가로 210mm, 세로 170mm입니다. 사방 가장자리는 가로 세로 25mm 표시하고 굴려서 곡선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선을 긋고 위아래 10mm 안쪽에 표시를 해주세요. 지퍼 들어갈 커팅 부분을 양쪽으로 7mm씩 가로 14mm, 즉 1.4cm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넣을 주머니선은 위에서 25mm 내려간 부분부터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6mm 들어간 부분에 직선을 그려주시고 15mm 간격으로 주머니 6개를 디자인하겠습니다. 뒤쪽 주머니 부분은 세로 곰팡과 동일하게 170mm, 가로 60mm로 디자인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중심 부분을 표시하고 중심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170mm의 반인 85mm를 먼저 제거하고요. 반으로 접어서 나머지 부분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로 중심을 표시하고 두세 번 지그시 그어서 중심선을 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10mm의 반인 105mm를 표시하고 한쪽을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 접어서 나머지 부분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자리 부분의 곡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25mm 위치에 디바이더로 4분의 1 원을 표시한 후에 칼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쪽을 예쁘게 제거한 후에 반으로 접어서 또
동일하게 곡선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곡선도 접어가면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들어갈 커팅 부분 위아래 10mm 안쪽 부분에 표시하시고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7mm씩 지퍼 들어갈 커팅 부분 14mm를 표시해 주세요. 자, 이제 라운드 커트 곡선이 들어갈 4mm를 위아래에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시한 양 옆에 선을 잘라주시고요. 라운드 커터로 위아래 곡선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머니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25mm 내려온 부분부터 15mm 간격으로 주머니선 6개를 그어주세요. 뒤쪽 주머니도 세로 170mm, 가로 60, 그리고 밑부분 곡선을 본판과 동일하게 제작해주세요. 다음은 가죽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위에 패턴 진으로 고정하고 칼로 재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지그시 두세 번 그어서 제거하시고요. 작업판을 돌려가면서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면 재단이 끝났으면 사방 곡선 부분은 10도씩 제거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에 지퍼가 들어갈 부분도 양옆을 칼로 자르고 라운드 커터로 모서리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머니선 양옆에 지름 1mm 원형 펀치로 주머니선을 자르기 전에 타공부터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옆에 타공한 구멍을 보면서 주머니선 6개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머니 안감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의 길이가 85mm이므로 안감을 70에서 80mm 정도 폭으로 자르고 가죽에 안감 붙일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자, 이제 2mm 양면 테이프를 주머니선 1mm 아래쪽에 쭉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주머니선 모두 아래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머니선에는 아래 위로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약 1200mm, 즉 1m 20cm 길이로 길게 잘라준 안감을 양면 테이프를 떼면서 대문 접기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카드가 밖으로 약 5mm, 즉 0.5cm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안감이 삐뚤어지지 않게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6개 주머니 문으로 카드를 넣어보면서 0.5cm씩 밖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수평이 맞도록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남는 부분은 가위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주머니 부착할 부분을 은펜으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뒷주머니 부착 시 본드를 도포할 부분을 칼로 긁어서 스크래치를 내주도록 하세요. 자, 이제 뒷주머니 부분과 본판 부분에 본드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면 끝부분에 본드를 얇게 도포하신 다음에 뒷주머니를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판과 주머니 바느질을 위한 타공 부분을 은펜으로 표시한 다음에 열날 4cm질로 한번 타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판과 뒷주머니를 바느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에 3땀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파트 2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디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또 오세요.